산두 월계 운문배다. 산 위에 떠 있는 둥근 달은 운문의 떡이요. 문의 수류 조주의 문 밖에 흐르는 물은 조주의 차로다. 이 말씀이거든요. 어떤 납자가 운문 스님한테 가서 불법에 적적 대의가 무엇입니까? 이렇게 물었어. 그럼 불교란 이런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떡이나 먹고 가세. 떡이 있지도 않고 주지도 않으면서 떡을 먹고 가라고 하는 거야. 왜 우문 스님은 불법을 물었는데 떡이나 먹고 가게 그래 하겠어요? 조주 스님한테 어떤 제자가 가서 불법을 물었는데 차나 마시고 가게. 이렇게 차가 있으면서 손님이 오면 차부터 대접하듯이 차를 마시라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죠. 전혀 있지도 않고 주지도 않으면서 차나 마시고 가게. 별 생각도 하지도 않으면. 그걸 여러분들이 왜 운문 스님은 떡을 먹고 가라겠으며 왜 조주 스님은 차를 마시고 가라겠을까? 그게 화두야, 화두. 화두를 처음에 받을 때 시신마를 받았거든. 저는 이것이 무엇이고 이 물건이 무엇인가. 지금 여러분들이 몸뚱이 여기 앉아있지만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이 물건이 무엇일까. 아까 얘기한 대로 엉뚱한 동문서답이거든. 엉뚱한 물음을 하면 답을 엉뚱하게 하는 거. 그것을 뭐냐, 크게 의심해라. 첫 번째, 의심을 하게 하는 그런 게 화두야. 두 번째로는 분심을 가져야 된다. 왜? 다른 사람은 수행 정진에서 깨달음을 갔는데 왜 나는 못 가든가. 똑같은 입장인데 분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, 세 번째, 대용맹심을 가져야 된다. 밀고 나가려고 하는 대용맹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. 참선만이 불교가 해야 될 일이다. 경전 보는 것은 안 된다. 하는 얘기를 강하게 메시지를 주었던 분이 금호 스님이라서 나도 선언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놓지를 않고 아침 저녁으로는 참선 수행을 꼭 했거든요. 우리가 참선의 가장 목적은 어떤 것이 진정한 삼매냐. 딱 삼매에 들어야 되거든요. 화두 일려가 돼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삼매에 들기가 쉽지 않지. 그래서 답은 9월. 국화는 9월계로다. 9월에 피는 국화이기 때문에 9월에 국화가 9월계라 하는 답을 갔는데 전혀 안 맞지. 운문 스님은 떡을 먹고 가라. 조주 스님은 차를 마시고 가라 했는데 답은 9월 국화 9월계라. 그 개성이 그래 돼 있어. 운문 스님이 이렇게 법당에 앉아서 법문하면서 보름날 전일을 묻지 않겠다. 그렇다라고 하면 보름날 훗일을 묻노라. 그러니까 물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답을 안 듯이 아무 답을 안 하니까 일일시 호일이라.
날마다 좋은 날이다. 그게 한 달을 보름 전일과 훗일을 전일에 아무 일 없이 잘 살아왔기 때문에 묻지 않겠고 앞으로 살아갈 보름도 잘 살 거기 때문에 이리시호일이라 날마다 좋은 날. 그래서 나도 이제 뭐 누구한테 뭐 그 사인해서 줄 때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하는 걸 내가 하는 것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운문 스님의 그런 뜻을 담겨서 얘기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그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. 무자 화두를 들다 보니까 첫째 걸려 있지 않는 마음 무예를 생각하게 하고 또 무아 내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지수화풍 사대로 뭉쳐서 이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데 지수화풍 사대가 뭉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다 지수화풍 사대로 흩어지는 것이고 그런 무아 무예 무념 생각을 비워야 돼요. 그리고 무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. 그래서 여러분들 또 염불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몰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몰두해야지 다른 데에 끄달리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화두를 드는데 묻자 드는 게 제일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. 왜 그러냐면 무라는 생각을 가지면 일단 집착을 버리게 되는 거니까 내가 있다라고 존재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그냥 화도 나고 모욕도 당하고 남한테 무시당하는 것 같고 뭐 하지만은 아니야. 나는 항상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한 생애를 살아왔고 아까 화두를 들기를 본무생사 본래 무일물 하듯이 본무생사 여러분들은 어떤 화두를 들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화두를 말씀드렸어. 대표적인 시신마 무자 화두 떡이나 먹고 가게 차나 마시고 가게 또 이리시 호일이라 그런 것들이 전부 다가 역대 중국의 조사 스님들의 말씀 다음 일요일 날 제가 하려고 하는 거 조계종의 소유경전이 금강경이기 때문에 금강경 요지를 가지고 쭉 얘기를 좀 불교관에 가서 하려고 생각을 해요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